맛있겠다. 그게 동물이가 진짜. 어. 되게 짭조름한데? 엄청 단가라고. 고기가 진짜 맛있어. 같이 있으니까 좀 조화로워. 되게 생각으로 괜찮은 궁합. 호박크림을 위에다 이렇게 위에다 올려주는데 와 이거 뭐야? 빨대로 이렇게 섞고 근데 입으로 마시는 걸 추천해 주시라고. 좋아. 호박엿 녹인 맛? 위에 크림이? 이 맛은 나 처음 듣어봐. 오 이거 진짜 나 뭔 호박엿이야 했는데 진짜 호박엿이네. 식감부터가 찐득한 느낌이야. 제대로 안 섞어 먹으면 너무 달 것 같고 좀 씁쓸한 말차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훨씬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진짜 부드러워. 거의 약간 나 힘 안 주고 자르는데 그냥 막 쑥쑥쑥 해서 그냥 잘라지네. 엄청 부드럽고 고기 향이 그냥 입에서 되게 감돌아. 좋아 좋아. 목살이 이렇게 많아. 우와 국물 없는 삼계탕이네. 같이 주는 소스에 목살이 진짜 부드러워. 겉에 이 껍질이 너무 맛있고 쫄깃해. 통째로 된다니까 좀 특이하다. 그리고 되게 신선해 보여. 확실해? 평범한 스킨들한데 얘는 진짜 바삭해. 뭐야? 속삭 흰거? 우와 바삭 소리 나. 딱지는 장어를 바로 먹어볼게요. 간장에 절여진 연어 같지 않아? 밀푀유가 되게 겹겹있는 텍스잖아요. 근데 결이 느껴진다. 튀면서. 너무 달아서 느끼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안 그래? 안 그런데? 생 블루베리 맛이 되게 진하고 이거는 좀 빵 맛이 많이 나는데 이건 생각보다
블루베리 맛이 세서 빵 맛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바삭바삭한 페스츄리? 버터맛도 많이 느껴져서 상큼한 맛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카멜 커피 한 잔 하고요. 아이스요? 네네. 오, 되게 향이 진짜 진하다 이거. 일단 엄청 고소하고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맛있어. 여기서 바닐라 그냥 직접 하신대. 여기가 기본적으로 진짜 되게 고소하네. 생각보다 막 달고 그런 게 없어.